근데 컬러는 진짜 예쁘고 이 쫀쫀한 이게 캡이 달려 있으니까 편하긴 한데 이 쫀쫀한 게 지금 한여름에는 좀 더울 것 같고 날씨 좀 풀리면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컬러는 진짜 귀엽습니다. 그리고 바지. 바지도 살짝 제가 생각한 핏은 아닌데 전 여기가 이렇게 좀더 있을 줄 알았거든요.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짝 떨어질 줄 알았는데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쭉 떨어지는 그런 바지예요. 그리고 요런 나일론 좋아해서 잘 입긴 할것 같아요. 근데 볼륨이 좀더 빵빵하게 있었으면 좋았을걸. 살짝 아쉬운 느낌? 요렇게 입니다. 아니다, 한 4년 전에 샀던 루즈 탑이에요. 한번 꺼내 입었고, 요것도 더 베를린에서 예전에 샀던 요거는 버뮤다 팬츠인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맞춰서 입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쪼리 신고 비스크 가방 들고 갑니다. 이게 좀다 올블랙이어가지고, 요거 파란색 가방 매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코스트루드 요번 신상인데 너무 귀엽죠? 노란색이랑 투명한 볼이 이렇게 실버 뱀줄에 있어가지고 요런 데다가 이렇게 좀 깔끔하게 해주기 좋더라고요. 요렇게 입고 다녀오겠습니다. 오늘도 마곡으로 갈 거예요. 안녕. 식빵이랑 계란 후라이 하나 하고 요거트에 키위 올렸어요. 그리고 아메리카노. 컬러감이 완전 마음에 들어가지고 구입했어요. 이렇게 안에 뭔가 스펀지가 들어가 있는 듯한 느낌? 슬라임 같아요, 느낌이. 이제 지금 딱 착용하기 좋은 반지입니다. 저는 비 오는 날 운동하면 더 찝찝하더라고요. 그래서 비 오는 날더 시원하게 입고 갑니다. 그럼 다녀올게요. 안녕.
진짜 부르고 싶었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좀 볼까? 태권님 이거 대짜 사갔어. 아 진짜? 와이프가 좋아한대? 아, 먹어보고 싶다. 완전 물엿이야. 닭이 좋다 그래도. 그지? 교촌보다 올랐네. 이만큼 17,000원. 대짱 겁나 크고. 이렇게 입고 갑니다. 티셔츠 그 룩북에서 보여드렸던 건데 잘 입고 있어요. 리얼리제이션 치마에 요거 요번에 샀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요. 곱창 이거. 오늘 친구들이 키가 커서 저도 높은 굽을 신고 갑니다. 고라니 클럽 다방 같은데? 어 약간 다방처럼 헬로 가자? 갈 거지? 유리보드 어, 귀여워 여기 이거 기둥 인사 없을 때 오케이
형이 이거 샀다? 너무 귀여운 거야. 슈퍼스타. 남편이 이런 거 많이 있는 거 같아. 아, 나 이거 사고 싶다. 이거 뭐야? 수아 언니 운동을 하는 거 같아. 언니 들어가 들어가. 한번 먹어봐야겠네. 떡볶이 있잖아. 할까? 안 좋은 건데? 어디요? 카운 있는데 그럼 안 좋지. 하얀 떡볶이 먹어봐. 먹어봐. 매콤할 것 같아. 그치? 맛있어? 아, 그거 국물이 시원해. 약간 진짜? 오뎅탕. 매운 오뎅탕. 매운 오뎅탕 느낌. 아니, 엄마 떡볶이 맛이 난다. 국물 먹으니까. 나는 이거 항상 먹을 때는 되게 오뎅탕 같았거든. 근데 국물 먹으니까 딱 떡볶이 맛. 되게 음식이 깔끔하다. 한 명씩만 먹자. 태원이가 좋아하는 스타일. 김치찌개? 응? 왜? 그건 좀 심한 거 아닙니까? 야, 먹어. 응? 왜? 그냥 먹어. 이건 좀 심했네. 근데 한 명만 먹어도 되겠다. 짠. 오늘은 이렇게 입고 운동하러 갑니다. 신발을 하나 샀는데요. 드디어 허리케이지를 구입을 했습니다. 원래 친구들이 예전에 코르테즈 막 사자고 했을 때 야 그게 예쁘냐 하고 한 번도 안 샀었거든요. 근데 요즘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코르테즈를 샀어요. 드디어 흰빨파 요걸로 샀습니다. 아주 귀엽습니다. 나도 이제 코르테즈가 생겼습니다. 오늘은 친구 만나러 잠깐 서울에 나가래요. 날씨가 좋아서 반팔 자켓에다가 바이커 팬츠 입고 이렇게 양말에 운동화 신었어요. 자켓은 예전에 프레클에서 구입한 건데 구입하고 진짜 한 번도 안 입다가 드디어 꺼내 입었습니다. 요런 약간 선선하면서 더운 날씨에 입기 좋은 여름용 자켓이에요. 양말을 까만색으로 신을까 흰색으로 신을까 진짜
양말 때문에 10분 고민하다가 까만색으로 신고 나갑니다. 그럼 얼른 다녀올게요. 안녕. 날씨랑 딱이야, 그치? 짠! 컵이 좀 다르다, 그치? 그래? 아니, 똑같아. 맛있어. 맛있는 데부터 다 못 먹을 수가 있으니까. 그럴 수 있어? 아니, 둘이 오면 좀 안길 때도 있어. 여기야. 아우로.
그날 처음 온 사람들 나눠줘야 되는데. 맞아, 맞아. 같이 줄 서고. 아, 같이 줄 서니까 나왔어. 근데 또, 어느 쪽에서 서라고. 어느 쪽에서 오라고. 이렇게 한대니까. 나는 한번 하나 가지고. 그냥, 이렇게 들어가지. 그냥 이렇게. 이렇게 지금 물러본다고 만지고 싶은데. 왜 이렇게 작게 나왔어? 아 멀리서 찍어서. 좀 앞으로 왔었어야 되는데. 오 좋은디? 다음번에 앞에서 찍자. 33세 같네. 이거 봐봐, 귀엽지? 동물미? 아니, 그냥 그릇이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은하수 다 많이 사는 감사합니다.